산업방송 채널 I. 정부가 지난 6월 3일 날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이제 발표했습니다. 정부 대책이 나오면 항상 뭐 재탕 삼탕이다 무슨 그 미봉책이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 아 이게 정부 비난만 나오면 제 뒷골이 그냥 아유 그렇죠 쓰십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 사실 근데 2005년도에도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뭐가 좀 바뀌고 아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겠구나.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거 어떻게 해보겠다라거나 중국에서부터 날라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물론 그게 나중에 최종 대책은 아니지만 고등어 얘기가 나오고 뭐 코미디야. 뭐 삼겹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고깃집 뭐 규제 얘기 맨 처음에 나왔다가 굉장히 문맥을 맞고 이제 그 뭐 저감 시설이나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바꿨는데.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 수도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건데 그럼 그 노후된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은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?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할 방법은 있나요?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현실화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게 지금 나오는 대책들에게 문제인 거죠. 근데 이게 재탕 삼탕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. 재탕 삼탕 아니에요.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전환적으로 바뀌었어요. 지난 MB 정부 때는 이 경유차를 친환경차라고 했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경유차를 많이 타는 게 환경이 좋다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바뀌었고 그때 경유차로 많이 갈아탔어요. 어떤 때는 이게 환경이 좋은 거라고 했다가 이게 환경이 나쁜 거라고 했다가 그럼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는 게 옳으냐 이런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. 산업방송 채널 I.